안녕하세요. 미들리미지 김용수입니다. 아이고, 제가 오전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기 그 수원 매장 3층을 이제 그 비웠는데 주인이 완전히 뜯어달라 해가지고 완전히 다 뜯었습니다. 다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싣고 그 뭐 어제 뭐 뜯으니까 한 트럭 되던데 그걸 이제 싣고 내려와가지고 구미에 싣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내리고 올리고 하느라고 오늘 막 완전히 그냥 몸부림을 했습니다.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정리를 다 못했는데 이제 힘드네요. 그래요. 이 악기를 다룬다는 게요, 몸이 피곤하면 악기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배짱이는 배짱일 수밖에 없다. 그래,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악기가 잘 안 쳐진다. 그 왜냐면 근육이 좀 더 그 뭉치고 이러게. 제가 치고 있는 악기 엑세시오로 400번입니다. 자, 그 연세 드신 분이나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.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. 400이 있고 400S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S라는 게 스몰 사이즈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 120베이스 3열 41건만이면서 무게가 400번은 9.8kg 나갑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.
10kg가 채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400S는요 9kg 나갑니다. 그래서 요즘 가장 그 400S를 하시면 9kg 나가는 게 있고, 액세서리 그 모델 중에 301이나 303 같은 경우 8.5kg 나가는 것도 있어요. 내나 120 베이스 41건방 3열이면서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이즈고, 요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있어요. 작은 거는 이제 그 S400S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9kg 나가고, 그 다음에 뭐 303, 301 이런 거는 8.5kg까지도 하면은요, 어느 부분에 그 무기를 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줄여야지 줍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400번 요거 자 보시면은 예, 1960년대 만드는 건데 수제품이죠. 그때 만든 건 다 수제품입니다. 굉장히 얇고 튼튼하고 좋습니다. 고장도 없고. 그리고 이제 이만큼 깨끗하면은 거의 많이 안 찼다는 겁니다, 그 당시에. 그래서 금액은 좀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? 깨끗하고 상태가 A급이면은 금액이 제법 가는데, 보통 뭐 200에서 250, 300, 350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. 그러니까 악기가 그 여러분들 이런 악기는요 저기 그 1,000만 원대 이런 악기 4열짜리 사가지고 치시다가 도저히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처분하고 가져가는 게 이 악기입니다. 가장 많이 나가요. 그리고 이 악기는 쳐보시면은 누구나 마음에 들어 합니다. 그러니까 무게가 첫째 적당하고 10kg가 안 나가고 9.8kg, 9kg 이렇게 나가니까 적합하죠. 그래, 엑세시오를 제가 엑세시오를 엑세시오를 그 넘어서는 악기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악기를 가장 많이 샀어요.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살았고 과거에 60년대, 70년, 80년대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엑세시오밖에 안 알아줍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세에 맞는 게 엑세시오예요. 근데 이제 전부 다 뭐 파울로 소프라니에 샀는데, 파울로 소프라니는 그렇게 많이 생산을 안 했어요. 엑세시오로 보면 뭐 반도 안 했을 겁니다. 반이 뭡니까? 다 합쳐봤자 뭐 엑세시오로가 그 70~80%를 차지할 겁니다. 그 정도로 엑세시오가 생산을 많이 했고 많이 만들었고 종류도 다양하고 악기가 그만치 튼튼하게, 베이스가요 안에 열어보면은 구조가 다릅니다. 그 베이스를 갖다가 그 만들어 놓은 구조가 그 안 꼬이도록 만들어 놨어요. 그 어지간한 충격에도 안 꼬이도록. 그러니까 제가 엑세시오로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700대를 열어보고 여러 악기를 메이커비로 다 열어봤지만 엑세시오로 따라갈 게 없기 때문에 엑세시오로 하고, 제가 일본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엑세시오로만 갖고 들어오지 다른 악기는 잘 안 가지고 듭니다. 과거에는 이 악기 저 악기 많이 갖고 들어왔는데, 제가 이제 악기를 약간 많이 한 7,800대 취급하다 보니까 아 엑세시오로가 최고구나. 그 뭐 수리하는 사람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, 엑세시오로. 그리고요 엑세시오로 베이스 수리 아무나 못합니다. 완전 분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면 그 숙련된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. 자, 이제 완전한 범인 것 같습니다. 자.
자 이제 막 곧 꽃피고 새우고 했죠 그죠? 사시는 분들한테 그 악기를 배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팔달 노인 문화원하고 영통 노인 문화원하고 서호 노인 문화원 뭐 지금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모집을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어차피 그 올라가는 김에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팔달 문화원은 노인 문화원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아마 공모집 다 들어갈 겁니다. 세 군데. 그래서 이제 고기 그래 있는데 아코디언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 날 그 제가 강의를 하고 월요일 올라가서 강의를 하고 내려오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배우시고 싶은 분은 그 문화원에서 배우고 싶은 분은 노인복지관,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죠. 거기서 아마 저렴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그 제가 강사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. 사람이 어느 정도 차야지 개강이 되죠.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가지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